나한테 공개해봐. 너무 예뻐? 혹시 여자친구 없는 분? 야! 돼지새끼 미쳤나봐. 초 뒤지겠다. 와, 지금 현재 기온 영하 10도. 현재 체감 온도 영하 22도. 이래서는 우리 컨셉이 겨울에는 절대 못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그래도 저희는 줄 서는 맛집 앞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야! 와, 이렇게 추워도 되나? 이렇게 춥냐? 이렇게 추워. 안녕하세요. 왜 나왔어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4년 됐어요. 우와! 지겨울 때 됐는데. 여자친구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야? 눈이라고 할게요. 눈. 속쌍꺼풀이 있어. 너 절대 수술하면 안 돼요. 하고 싶다고. 안 돼! 아, 안 돼. 잘 봐봐. 아씨 이렇게 돼요? 더럽다. 어, 이렇게 하지 마. 남자친구도 속쌍꺼풀 있는 것 같은데? 아, 마스크 잠깐만 내려와 주시면 안 돼요? 추운데. 석준이, 오, 석준이 형 스타일이다. 야, 네 남. 아니야, 겹치지 않아. 되게 안심하는데? 너 뭐야? 저녁 먹었어요? 아니 지금 못 먹어서. 못 먹었어. 결정 못 해가지고. 아, 이럴 땐 남자친구가 빨리 검색 딱 해가지고. 여자친구 발 동동 걸고 추운데. 마이너스 15점. 명동은? 명동교자. 명동교자. 아니면은? 차이나타운 쪽이. 월병 파는 집 있어. 월병 파는 집 옆집. 아, 옆집. 월병에다가 포장하고 있는 건가 봐요. 이렇게. 어, 월병. 이렇게. 타코야끼. 뭐 먹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가자, 야. 맛집 추천은 실패. 아,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 되네. 그러니까. 어머나. 머리띠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가죽 재킷이. 진짜 좋아요. 아, 나도 너 좋아할 뻔했다. 자. 아유, 네, 오늘 뭐예요? 친구들끼리 이거 사진 찍고 SNS 하려고? 시간 끝났어요, 오늘. 뻥이야. 방금 좀 봤어? 돼지새끼 약간 얘. 보통 남자친구랑 오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올 크리스마스는 망한 사람들이죠. 올... 망한 거지! 아, 망하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어머머머. 순깔 있네. 그러네. 어, 저녁 뭘로 정해놨어요?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여기서 그냥 먹었는데? 신세계 들어가서 밥을 먹어주니까 정용진 씨가 먹고 사는 거야. 저희 덕탱이에요. 여기 그래. 계신 분들 덕탱이에요. 그렇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명동에 딴 집들로 추천할 만한 데 없어요? 처음 왔습니다. 야, 니네 빨리 가. 그래. 아, 저... 아, 저... 어, 추워. 아우. 아, 추워, 이씨. 어... 어, 이제 좀 살 것 같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두 분 다 키가 몇이에요? 모델이야? 어. 아니, 78이야. 어머, 둘이 애 나라, 애라. 혼인 신고 오늘 했습니다. 어! 오늘? 진짜 나 무당해야 되나봐. 야, 신기가 있네. 2023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여기 와서 둘이 같이 저녁은 먹은 거예요? 아직. 알아봤어? 어디 갈까? 빌려서. 아. 또 신세계 백화점? 우리 지금 명동 여기 회원의 맛집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아는 데 없죠? 명동 교자는 워낙 유명한. 아, 명동 교자. 아는 게 없어. 아, 진짜? 신세계도 맛있는 게 많아.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은 남대문 시장에 갈치. 아~ 아니면은 또 그 옆 골목이 칼국수 골목이에요. 아. 칼국수를 먹으면은 비빔국수를 덤으로도. 가격 대비 너무 좋고. 너무 좋아. 생각해봐. 사람들 되게 많다. 형, 이럴 때 물어봐야 돼. 자, 오늘 명동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혹시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다들 굶고 다녀? 굶고 있어. 사장님, 식당 맛집 어디 있어요? 명동 칼국수도 있고, 난주칼면이라고. 도상면? 어, 도상면. 난주. 아, 중식당? 어, 어, 난주는 이대 앞에도 쉬움. 혹시 뭐 드세요? 어, 아, 잠깐만요. 어, 아, 괜찮아. 아, 누님! 사장님, 여기 회원동 지하상가 나 한 20년 만에 온 것 같거든. 옛날엔 진짜 여기 대박이었잖아. 사장님도 명동에서 좀 놀지 않았을까? 천약 때 푼 거 같아. 그러다가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옛날에는 명동이 짱이야, 명동. 저 여기 한국은행 다녔어요. 어머! 그러면 무교동 낯짓집. 응, 응. 그래도 가고. 저희 때는 최고였어요. 북창동도 괜찮아. 북창동. 아, 우리는 밤새 놀았다가 새벽까지 가서 또.
아, 명동이 짱이었구나. 지금도 강북에선 명동이 그렇죠, 그렇죠. 아. 명동에 돈가스집 기가 막힌 집이 있었는데. 명동이에요? 어. 명동 돈가스 있었는데 친구 없어. 아니, 진가스. 명동을 잘하네. 진가스. 데이트를 늘 명동에서 했거든. 뭐하고 놀았어요? 알려 하지 마. 뭐 내가 놀았던 걸 뭘 하려고 그래. 갑시다. 찡찡대. 갑시다. 찡찡대야 돼. 찡찡대야 돼. 저 광주에서 왔어요. 전라도?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뭐하러? 놀러. 저희 만나러 왔어요. 어? 누구예요? 친구예요? 언니랑 오빠. 사촌들이랑 지금 명동 나온 거야? 네. 이거 사진 찍으려고? 네. 신생 이거 보려고.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자, 뭐 사줄 거야? 사촌 동생을. 뭐 사줘야 될까요? 제가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지금 추천 받으려고 그러는데? 서울 산담소! 고향에서 왔어요, 고향집. 추천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명동교자. 아이씨. 명동교자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 얘긴 들어봤어? 네. 맛있어. 만두를 같이 시켜야 돼. 마늘김치가 맛있어. 먹고 나면은 뽀뽀를 못해. 남자친구랑 먹으면 안 돼. 저 없어요. 아, 없어? 여기 와서 꼬셔. 그래도 저는 번호 따일 줄 알고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누가 근데, 번호를 따. 나한테 공개해봐. 너무 예뻐? 혹시 여자친구 없는 분? 야! 너네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너네들 지금 군인이지? 네, 네. 아, 누가? 허선이다. 하사야. 직업 군인이네. 자, 본인의 이상형이 뭐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옷 잘 입고. 옷 잘 입고. 오, 일단 옷 잘 입었어. 잠깐만. 자기만 봐봐. 봐봐. 귀엽지? 너 몇 살이야? 저 22살이에요. 몇 살이야? 내년에 20살. 내년에 20살? 가! 일주일 뒤에 다 쳐. 야, 어때? 진짜 솔직히. 괜찮은데요? 자,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 좋아. 아, 좋아. 저기 봐. 오! 야, 우리도 사진 한장 찍자. 그래, 그래. 진짜 이쁘긴 하구나. 예쁘지.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나 보다. 아니, 이 화목한 가족 뭐야. 근데 엄마 아빠 이런 날은 애들이 짝이 있잖아. 이브 전날인 거예요. 아~ 그럼 내일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근데 빛이 나는 솔로 단란하게 지금 나오셨는데 저녁은? 아직 못 정했어요 사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야, 여자친구도 없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야, 검색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네. 엄마랑 데이트할 때 명동을 좀 다녔을 거 아니야. 네.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맛집 찾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 명동 맛집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자, 오늘은 우리가 맛집을 추천해 드리는 걸로 합시다. 지금 나한테 미루고 면피하는 거야? 그 집도 맛있잖아. 어디? 하오. 아, 하이디라오. 아버님 인삼주 괜찮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고려삼계탕인가 있거든요? 속는 셈 치고 가보세요. 40년 전에 처음 먹었던 삼계탕이 그 집이야. 몇 살에? 몇 살에? 40년 전에? 혹시 2023년 가족으로서의 계획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 사실 동생하고 저하고 이번에 둘 다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야, 겨울에 너무 따뜻한 가족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솔직히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향미, 행화촌, 개화. 와, 맞네. 너무 추워. 아우, 추워. 추워. 아, 산동이다. 아, 산동. 아, 저 산동이야, 산동. 어머. 여기가 월병집이야? 도양촌. 맞아, 도양촌. 여기. 형, 나 이 월병 엄청 좋아하거든. 잠깐만, 여기. 줄 서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 서는 거예요? 예. 잠깐만, 물어보자. 우와, 꽉 찼어, 씨. 아래 이 꽉 찼어. 사장님, 석천이에요. 꽉 찼구나. 그렇지, 잘. 그러면, 요 손님 다음이 우리지. 우리 촬영하거든, 우리 유튜브. 먹는 촬영? 어. 왜? 아니, 우리 요 앞에서 먹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먹어? 아, 요 앞에서 먹을게. 알았어. 여기서 은지랑 상이랑 다. 알았어. 그럼 여기 다음이야, 우리. 아싸!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추워. 내가 이 집 월병 먹고 자랐거든. 월병 사줘. 월병 사야겠다. 요즘도 그 빨간색, 초록색 그거 젤리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말린 과일이야. 장원병 두 개? 10개월병 2개. 요 까면은요 안에 진짜로 꽉 차 있을 거야. 오. 오.
이게 젤리가 아니라 과일 말린 거래요. 과일 말린 거. 이거 봐. 견과류랑 땅콩 향이 아직도 그대로. 오, 어떻게 향이 하나도 안 변했지? 아, 근데 입이 입이 얼어가지고. 울렁 월병이기 때문에 뻑뻑해요. 달다 달아. 맛있는 쿠키랑 전지 분유를 동시에 내 입으로 동시에 한 입 아 꽉 하고 넣어준 것 같아. 와. 옛날엔 진짜 성북동이나 평창동 이런 부잣집들 건물도 그렇고 그런데 인사 들어가잖아. 차하고 커피하고 이거 하나 딱 내줘. 고급 과자야. 와, 그 맛이 그대로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바꾼 거죠, 인테리어? 아, 저희 대표님이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맛있고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 예전에 오신 거 봤어요. 맞아요. 아유. 저는 어머니 따라서 내신 전 20년 만에 왔거든요. 와, 근데 그 맛이 그대로네. 딴 건 몰라도 맛은 그대로. 그죠? 이제 좀 관광객들 오죠? 저희는 그래도 한국분들이 사장님은 매출 안 타실 것 같아요. 꾸준해요. 뭐 기복이 없어요. 사장님 차 못 타고 다니세요? 응? 나도 도넛 열심히 팔아야겠다. 옆에 자리 없나? 어, 잠깐만. 들어왔나? 확인하자. 확인하자.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형, 우리 앞팀 들어갔어. 들어갔어? 저기 들어갔어. 이 집이 나한테는 한 30년도 넘은 맛집인 네. 거지 나한테. 나는 옛날에 이 건물 앞에 건물 없을 때. 옛날에. 아, 옛날에. 잠깐만. 야, 씨. 아우 지금 마이너스 22도야. 미국에 사는데 여기 어. 미국. 아 진짜? 어디요? 어느 지역? 저희 샌프란시스코. If you going to San Francisco, yeah.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는 거야? 잠깐만 여기 좋을 텐데 나왔어요? 응? 아 먹을 텐데 거기 나왔어요? 아이씨 그럼 안 해. 이 내 맛집인데 뭐. 사장님 저 그러면은 저 석천이 형이 없을 때 많이 시켜놔요. 고추 잡채랑 어향장육이랑 물만두 예전 맛 그대로죠? 그럼요. 저절 가끔 사가요. 나 찍지 마요. 네네네. 나는 찍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내 탓하자면 사장님 살 뺀다는 얘기를 몇 년째 하는 거야. 도대체 올 때마다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저희 고추잡채, 어향장육, 고기소짱, 물만두에 짬뽕밥.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아, 형도 이제 형도 이제 나랑 동화됐어. 여기가 시경이도 네. 먹을 텐데 그거 했다고 하는데 시경이는 지 스타일로 하고 우린 또 우리 스타일로 하는 거잖아. 또 와가지고 또 뭐 술이나 이빠이 먹고 왔겠지 뭐. 지금 뭐 음식을 뭐 많이 알긴 알지만 뭐 우리보다 알겠어. 시경아 좋을 텐데. 아 오 와 대박이다. 지금 테이블의 구성이요 소속사 사장님이랑 소속사 연예인 세 명이 와야 돼. 왜 이렇게 이뻐? 아 지금 데뷔조예요? 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데뷔조인 줄 알았어. 아 살짝 뉴진스 필 났어요. 잘 치겠는데? 아 어. 근데 이 정도면 이 셋 중에 하나 여자친구인데. 아. 봐. 저 이렇게 금방 나온다고 사장님? 야 오늘 메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나는 이거 먹을까요? 고추잡채? 고추. 모든 테이블 고추잡채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아니, 이게 겨울 특미라더라고. 이 시즌에만 나는 호부추라면 되게 특이한 부추예요. 아, 성시경하고 다르다. 그럼.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게 먹어요. 사장님 연태 제일 작은 거 하나 칭따옹병만 주세요. 자, 오향장육은 어떤 부위로 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오향이 뭐죠? 다섯 가지 향. 다섯 가지 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당, 간장으로 조린 육, 고기다. 그렇죠. 보통 하는 부위가 돼지 다리, 사태. 우리나라 족발, 거기에 살코기 있는 네. 것 같은 느낌. 족발에? 네. 귀엽다, 이야. 네. 귀여워. 요즘 젊은이들이 마신다는 연맥입니다. 일단.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숟가락 하나 넣어주세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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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 자. 아우, 왜 이렇게 자꾸 엿을 먹이려고 그래. 아우, 나 따뜻한 국물이 있으면 또 우리 엄마. 그래. 자자. 아, 물만두! 아하! 잠깐만. 자, 짠. 아우 너무 좋다. 연태랑 맥주랑 섞어서 마시면은 파인애플 맥주 맛이 나. 이 파마늘이랑 파채랑 같이 먹어야 돼. 아우 추워서 젓가락질도 잘 안 돼 안 돼. 좋아. 어? 아유 씨. 정말 아 손이 고봐가지고. 와. 와 이거 맛있어. 오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 마늘이랑 대파 딱 들어가 있는 걸 깨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거랑 잘 어울리잖아. 오. 야 추운 날 요거랑 요거랑 아 이렇게 먹으니까 술 잘 못 먹는데 확 확 들어가네. 어. 와. 이거 야 여기다 줘. 랄랄랄라. 야 얼른 얼른. 이 집 물만두는 피 나물나물 되는 거 보이시죠? 사온 걸로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 직접 빚어야 돼. 이런 거는 두 개씩. 야 이게 물만두 맛있다. 와 이 맛은 교과서 같은 맛이야. 와. 근데 너무 얼어가지고 몸이 응. 무슨 맛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저는 턱은 안 얼어요. 야, 저 고추까지 다 얼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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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다. 우리 거 아니야? 고기, 고기. 조금씩 많이 드렸어요. 와우. 야, 음식. 이거 사실 탕수육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고기튀김이라고 그래. 이게 덴뿌라고. 이게 덴뿌라죠? 덴뿌라고. 네. 근데 왜 탕수육이라고 안 해? 탕수육은 원래 소스가 묻힌 게 탕수육. 아. 탕수육에서 덴뿌라고. 이게 맛있어야 되는 첫째는. 이게 맛있는 집은 원래 이거를 소금에다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다. 난 너무 맛있다. 첫 입부터 ASMR을 해야 돼. 와. 솔직히 이 집은 소스를 주실 필요가 거의 없어. 아, 와. 와. 왜 우리 탕수육 고기튀김 맛있는 집들 고기만 먹으면 맛있는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 집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을 부쳐서 먹으면은 전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 가장새. 아, 가장새. 가장자리만 딱 1cm씩 딱 동그랗게 뜯어가지고 그것만 아다다다 씹어 먹으면 너무 고소해. 국물을 좀 먹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짬뽕밥. 너 진짜 졸라 잘 시켰어. 어, 지금 딱 시켜야 될 그 맛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형, 자. 아, 그대로 주룩주룩 마셔. 죽순, 표고버섯, 배추, 청경채, 굴 들어가야 돼. 기본 재료들만 싹 들어갔어. 와. 아우 체온이 한 3도는 올라간 것 같아. 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 먹고 있는 와 요 물만두를 살짝 오 만두 짬뽕? 아우 그럼요. 아우 어... 우리가 요즘 먹는 짬뽕을 화려한 칼라 사진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흑백 사진 같은 맛이야. 이렇게 칼라가 많은데? 칼라는 많아. 강렬한데? 맛은 되게 옛날 맛이야. 맞아. 옛날 짬뽕 맛. 그리고 내가 오늘 원래 시킨 게 그냥 짬뽕이 아니잖아. 전 짬뽕 밥이잖아요. 와. 짬뽕 밥은 밑에만 적셔서 먹는 거야. 위에는 단밥이 그대로 있어야 돼.
와, 보랍다. 기대한 것보다는 덜 매워. 덜 맵고 덜 짜. 덜 자극적이야. 덜 그래서, 자극적이야. 그래서 너무 좋아. 와. 와. 자, 이번에 부추. 이거, 부추 잡채. 부추 잡채. 부추 잡채. 아, 부추 잡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부추가 아니라 중국 부추. 중국식. 와, 불향 죽인다. 이 호부추 볶음은 파랑 부추의 딱 중간이라고 보면 돼. 그냥 가장 심플한 양념만 해가지고 볶았어. 와. 고놈 맛있겠다. 마법 스프야, 마법 스프. 뭐든 여기다 빠뜨리면 다 맛있어. 나는 뭘 생각했냐면은 이거지. 와, 형. 어머, 어머. 와. 형, 나 이제 몇십 년 만에 와본 집인데. 그대로지. 이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원래 돌고 돌아서 본처한테 가.